반갑습니다. 오늘은 몬스터의 상태에 따른 행동을 방전시킬 거예요. 이동 상태에서는 라브 메쉬로 길을 찾고 공격 상태에서는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것까지 구현해 봅시다.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시작방에 장애물을 추가하고 라브 메쉬 에이전트를 이용해 오리가 길을 찾는 것부터 합시다. 오리에 라브 메쉬 에이전트를 추가하고 오리가 움직일 영역을 설정합시다. 하이라키 창에서 모든 방을 선택한 다음 내비게이션 스태틱을 선택하고 내비게이션 탭에서 메이크를 눌러줍니다. 완료되면 청록색의 영역이 생기고 이 영역이 오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내비게이션 탭에서 에이전트 반지름을 조절해서 베이크를 해보면 그때마다 청록색의 영역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반지름을 크게 해서 베이크를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니까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해 줍시다. 에너 민턱을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의 업데이트 문에 Set Destination으로 플레이어에게 다가가도록 하고 플레이어에게 다가가서 오리엔 라브 메쉬 에이전트의 스토핑 디스턴스 옵션을 조절해서 우리가 플레이어 근처에서 멈추도록 해봅시다. 거리를 두고 멈추는 것까지 확인됐네요. 다음 오리를 클릭해서 애니메이터 탭으로 진입하여 우리가 쓸 세 가지 모션만 남기고 디폴트 모션들을 수정합니다. 이름은 스턴인데 저는 이걸 공격 모션으로 쓸 거예요. 점프 모션이 이 이펙트랑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공격 모션으로 쓸까 고민도 좀 했었어요. 이제 오리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 FSM을 완성시켜 봅시다. 지난 영상에서 설계했던 대로 에너미 베이스, 에너미 밀리 FSM을 만들고 에너미 덕이 이를 상속받아 구현하는 걸로 할게요. 참, 오리를 시작방의 자식으로 만들고 오리가 플레이어에게 공격하기 위한 공격 영역을 추가해주고 태그도 붙여줬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갑시다. 깽깽이 발로 갈까요? 오리는 플레이어가 방에 진입하기 전에는 와일 루프를 돌면서 대기를 합니다. 플레이어가 들어오면 스테이지에 따라 몬스터의 피통과 공격력을 설정해서 난이도를 설정하고 아일 상태로 와일 루프를 시작해서 각각의 조건에 맞게 상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은 반복해서 같은 상태로 트리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 애니메이션이 아닐 때만 발동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모션 중에는 같은 모션이 또 들어와도 처음부터 재생되지 않게 아예 재생을 안 하는 거죠. 이 코드가 없으면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처음만 재생되면서 동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다음, 공격 가능 상태에서 공격 쿨타임이 아니면 어택 상태로, 공격이 가능한 상태지만 쿨타임일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로, 그 외면 무브 상태로 전이합니다. 공격 가능한 상태를 체크하는 함수는 에너미 베이스에 구현되어 있는데 직선상에 플레이어가 있고 사거리 범위에 있으면 참을 리턴합니다. 공격 쿨타임은 역시 에너미 베이스에서 카운팅합니다. 이렇게 공격 상태가 되면 플레이어에게 0.5초의 PR 시간을 주고 현재의 플레이어 위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게 가까이 가야 하니까 스토핑 디스턴스를 줄였고 0.5에 돌진하는 것처럼 빨리 다가가야 하니까 스피드를 올려주고 공격 모션을 재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고 나면 오리의 기본 이동 속도와 스토핑 디스턴스로 돌려주고 아이들 상태로 돌아갑니다. 무브 상태가 되면 드디어 앞에서 테스트했던 라브 메쉬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플레이어와의 거리가 인식거리보다 멀면 그냥 직진하도록 하고 인식거리 이내면 플레이어에게 다가가도록 했어요. 무브 상태에서는 어택 상태로의 변경만 있기 때문에 공격으로 상태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동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직진하는 모습이 잘 안 나와서 기둥을 삭제하고 에크까지 하고 다시 플레이. 플레이어가 스테이지에 없으면 대기를 하고 진입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진을 합니다. 플레이어를 인식하면 방향을 틀어 접근하고 스타핑 디스턴스 간만큼 남기고 나가옵니다. 공격 사거리가 되면 공격. 효과가 없으니까 좀 밋밋하네요. 공격할 때 효과를 보여줄 어택 이펙트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는 상속받는 오리 부분에서 구현을 하는데 나중에 뭐
닭이든 뭐든 다른 개체의 공격 이펙트를 각각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펙트를 한 곳에 모아놓고 쓰기 위해 이펙트 셋이라는 오브젝트와 스크립트를 만들고 헤더도 한번 써서 인스펙터 창에서 쉽게 구분도 하고 내물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이펙트를 넣어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attack 이펙트 함수에 오리가 공격을 할 때 효과를 구현하고 오리가 플레이어에게 맞을 때도 효과를 하나 구현합니다. 이놈은 on collision 함수라서 collision을 이용해 맞은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은 위치의 효과를 생성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리의 공격을 맞은 플레이어에게도 비교 효과를 추가합니다. 오리의 공격 영역 안에 계속 플레이어가 들어있다면 처음 진입할 때 한 번만 onTriggerEnter 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받으면 오리의 공격 영역을 비활성화시키고 오리는 얼마 후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했어요. 이렇게 다단 히트까지 되는 오리의 공격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오리의 공격, 피격 이펙트와 플레이어의 공격, 피격 이펙트까지 구현됐습니다. 이전에 플레이어가 오리를 타겟팅하는 영상에서는 오리가 움직이지도 않았고 HP가 달아서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에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UHL을 한 소스와 오늘 만든 에너미 관련 3종 코드 모두 아래 링크로 공유해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할 부분, 불편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